never slow up. No,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.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, I'll always show up. I don't ever slow up. No,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.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, I'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. I don't ever slow up. No,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.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, I'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. Everything I do,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. Every word I move,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.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. I got facts over tracks, this and that. Spitting slow, spitting fast. I could roast, I could gas. Think I'm okay at last, but I don'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. And the pettiness,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. Hilarious, you think you're worth my time, you're delirious. Mysterious, because you are behind a fake exterior. Inferior, you know I'll always be a bit superior. Get off of me, this ain't no humble brag. I want you to hear words you..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1:24 예전에 만들었던 기신데요. 아, 헥사기어랑 MSG 고토브케아제 메카닉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본 메카닉 이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원하는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 꾸며본 제품인데, 주 베이스가 된 제품은 이제 헥사기어의 벌크암이라는 제품이고요. 제가 작년 정도에 컬러링이랑 커스텀을 좀 해서 완성을 시켰었는데, 기본 도장 정도까지 들어간 상태고, 아직 뭐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긴 좋습니다만, 이게 헥사기어 제품이 약간 좀 밋밋한 감이 좀 있어요. 좀 아쉬운 제품이긴 한데, 고토부키아제 치고는 약간 좀 디테일을 약간 떨어뜨린, 약간 크기는 좀 어느 정도 나오고 1:24라서 제품이긴 한데, 좀 아쉬운 감이 있는 디테일적인 면에서,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3mm 연결부를 이용하기 때문에, 조인트에 구멍이 있는데 약간 도색하기 전에는 좀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. 이런 구멍들이 실제 변기에는 이렇게 무기들에는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부품 몇 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파손도 됐고요. 이게 1:100 예전에 TLN 더블오 시리즈 등장했던 더블오에 등장했던 TLN에 이제 방패로 이제 제가 사용하려고 전구로 남았던 거 이제 했는데 여기 부러졌습니다. 이건 다시 다른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오른쪽다리도 약간 파손이 돼서 나중에 황동선으로 다시 이제 뭐 조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원래는 메인 오른쪽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메인 무기가 블라스터 같은 기총, 큰 기총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찾아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헤드는 제가 그 벌크함이 약간 좀 얼굴이 큰 편이라서 MSG 제품 별매품인데 그거 갖다가 좀 얄쌍해 보이더라고요. 약간 아마드 코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육중한 느낌이 들어가도록 작업을 해봤고요. 저 밑에가 이제 호버크래프트 같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다리가 떨어졌어요. 이렇게 프로펠러 보이시죠 안에?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호버크래프트 기능이 있습니다. 아직 뭐 부분 도색이라든지 데칼이라든지 이런 웨더링 효과는 아직 주진 않았고요. 아카데미 과학 좀비 시리즈를 했는데 거기다가 출연을 시켜볼 생각으로 꺼내봤는데 크게 커서 저건 힘들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아카데미 과학 좀비 시리즈는 포니를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뭐 중량감이라고 나쁘진 않은데 디테일이 좀 아쉽다라는 거. 가격도 벌크함은 한 78,000원 그 정도 선에서 구했는데 가격도 좀 되고 아마 좀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약간 이런 구멍 3mm 조인트 이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막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컬러링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도색이 돼서 좀 포인트, 컬러 포인트로 좀 줄 예정입니다.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좀 아쉽긴 하네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3:5:1 전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들을 좀 제가 커스텀을 해봤는데, 좀 아쉽긴 해요.
나중에 좀더 커스텀이 완료되면은 좀더 멋진 모습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